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대독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작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만주의 주 예수라고는 제목으로 오늘 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최초의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원수, 인간의 원수인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마귀 역사에 의해서 꾀임을 받고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일러 주신 선악과를 먹고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이 죽음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이 죽으러 가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 죽을 뻔을 했는데 죽으러 가는 길이 그렇게 힘든 것을 저는 여러 번 느꼈어요. 이 세상에는 누구든지 다 그런 골목길을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한 마귀에게 영원히 흑암의 결박으로 가두고 그를 새세토록 타는 유황불의 고통을 당하게 하겠다고 유다서 6절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놈이 에덴에 들어와서 가장 행복하게 산 인간을 죄를 범하게 만들어서 인간도 똑같이 죄값으로 마귀와 더불어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더불어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굴로 들어가라. 우리가 말 들을 때는 아마 성경 구절에 그런 구절이 있나 보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그런가 보다 하는데 실제 내가 그런 처지가 된다면 내가 어떻게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런 절망적인 인간이 태어나면 이 땅에서 주주 아래서 고통받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서 이 고통을 다 당한 인간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 그런데 마귀도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고 영원히 타는 유황 불못에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데 마귀는 성경 66권을 통토로 봐도 단 한 군데도 긍휼히 여겼다든지 불쌍히 여겼다든지 사랑했다든지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고 우리 인간에게만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함을 베풀고 멸망해서 구원하고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대적한 죄인이라도 이렇게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데 대하여 경축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그 사랑을 받았기에 이곳에 오셨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처녀가 아기 낳는데요. 근데 어떤 아기를 낳느냐. 그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할 일이 뭐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의 죄악을 담당하는 순간에 우린 죄가 없어졌으니 저주받을 일도 지옥 갈 일도 병들 일도 없어져 버렸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예,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더니 예언 후 600년이 지난 다음 진짜 효녀인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동정녀라는 말은 깨끗하고 순결하고 전혀 흠이 없는 효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출생하는데 전혀 흠이 없이 아주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죄에서 구원이라는 말은 저주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죽음에서 구원, 지옥에서 구원, 마귀 사단 귀신의 손에서 구원. 이건 지구상에 어떤 과학도 문명도 부유도 군사 무기도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일입니다.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한
그 예수가 이 땅에 올 때 가장 불편한 게 누구였어요? 가장 불편한 게 마귀 역사다. 마귀 역사. 그래서 드디어 마리아가 말하기를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통해 출생하기를 원합니다. 지구상에서 딱 한 번만 있는 사건이요. 어쩌다 이런 처녀가 됐던가. 참 얼마나 부럽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한 다음에 열 달 만에 베들레헴의 요셉과 함께 이제 올라갔다가도 이제 어디 쉬고 올 곳이 없어요. 그런데 배가 이렇게 불러서 아기가 곧 날 지경이에요. 아기가 곧 날 지경인데 아니 지금 아기가 불러서 배가 불러서 아기가 날 시간이 됐는데 아기 날 곳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아기 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동정을 받으면서 이 말 예양간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기를 쏟아서 말 구유다 뉘어놓았습니다. 예, 벌써 지금 마리아에게 아기를 낳아 한 지가 열 달이 됐어요. 예, 태어났습니다. 누가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아기가 인류 구원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처녀가 잉태하여 죄가 전혀 없는 인간의 유전이 전혀 없는 그런 거룩한 자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 저 나사렛 사는 요셉이 부인이 아들을 낳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갑자기 출산기가 있어서 뭐 다 요구하는 매진되고 아무도 없어서 그냥 말구유관에서 아기를 쏟아놨는데 그냥 구유에다 넣어놨대? 이런 정도죠. 예, 그가 말구유에 이렇게 넣어놨을 때 저 이 세상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자기 백성이 모르더라. 자기 백성 유대인의 왕 인류 구세주가 태어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가 왔는데도 자기 백성이 모르더라. 한번 읽어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영접지 아니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네. 근데 그때 저 동방의 석학들이 천문학자들인가 보지요. 별을 보고 연구를 합니다. 그 연구를 하던 천문학 석학들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는 말하면 페르시아 사람, 지금은 저 이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별이 반짝 빛나는 별이 있는데 저 별이 무슨 별일까 하고 문득 떠오르기를 유대인의 왕이 났다. 유대인의 왕이 났다. 저 왕은 세계를 지배하고 장악할 왕이다. 우리도 가서 경배하자. 그리고 이제 유대 땅을 향해 오는데 그 별이
움직이고 자기들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별이. 별이 움직여서 이렇게 사람을 인도했다는 데는 이 성경 구절에 여기 예수님을 찾아오는 동방의 석박사들 얘기밖에 없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별이 움직여서 자기들을 안내한다. 그래서 별을 자주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을 왔습니다. 와서 딱 생각할 때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났겠느냐? 물론 왕궁에 났겠지. 왕궁에 났겠지. 그래서 왕궁 헤롯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하고 물어봐요. 아니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는 그런 계시를 받고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게 다시 말해서 동방의 석학들이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을 때는 자기들에게도 유대인의 왕에 대한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으니 왔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막 소동한지라. 소동. 왜 소동했을까? 응? 예루살렘은 이야 드디어 지긋지긋한 노마를 아주 때려부시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국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지배하는 나라가 되겠구나. 헤롯은 이야 유대인의 왕이 났냐? 그럼 내 무가지가 나갈 거 아니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소동이 다릅니다. 소동이 달라요. 이야, 여러분 이렇게 그들은 유대인의 왕 예수에 대해서 육체적 관계, 현실의 관계를 해결하고 하나는 현실의 관계가 두렵고 무섭고 떨림으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왕이 큰일 났잖아요. 어? 아니 유대인의 왕이 났다. 그럼 노마가 무너지냐? 이스라엘을 관장하던 헤롯의 분봉왕도 무너지는 거냐? 엄청난 충격입니다. 충격. 예. 그래서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첫째, 기름 부어 세웠다. 그럼 누구만 기름 부어 세우느냐?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세우고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우고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데 바로 그 왕이 어디서 났느뇨? 하고 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물어요.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오면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예언하기를 유대 베들레헴에 온다고 했다. 온다고 했다.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적지 않다. 이 말은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적은 동네가 베들레헴인데 이제는 적지 않다. 적지 않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목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라고 왕에게 고해. 어? 그러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다 같이 승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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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승리자란 말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국호가 됐죠. 정치적 국호. 정치적 국호가 됐는데 지금 나와 여러분은 누구냐? 나도 예수로 죄를 이기고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기고 지옥을 이기고 우리는 천국 갈 나도 이스라엘의 승리자다. 네. 아멘 합시다. 네. 영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 이스라엘 목자가 되라 했으니 그 나라 정치적 국호가 이스라엘이니 헤롯이 번민이 얼마나 크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왕이 되면 로마도 무너져야 된다. 왜? 로마가 파송한 분봉왕이도 무너져야 된다. 막 지금 시끌벅 정신이 없습니다. 이에 헤롯이 동방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요. 별이 나타난 그곳이 아마 베들레헴일 것이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왕에게 말한 대로 보냄에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응? 지금 헤롯이 경배하려고 찾겠어요? 경배하려고 찾아요? 아니야. 죽이려고 찾지. 왜? 그 왕이 생기면 로마가 위태롭고 자기 자신이 파송된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위태롭지요. 지금. 왜냐면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뭔가 마음을 사기 위해서 46년간이나 성전을 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주면서 그들이 헤롯에게 참으로 고마운 왕, 좋은 왕, 우리를 사랑하는 왕, 이스라엘 민족을 돕는 왕으로 만들어서 환심을 살라고 최고의 일을 했는데 아니 왕이 생겼다. 대대로 해먹으려고 했는데 왕이 생겼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이 왕이라고는 말을 가만히 듣고 왕은 2조 500년 역사에 우리나라 왕을 보면 백성도 왕의 것이요 땅도 왕의 것이요 하여튼 왕이 거느린 모든 그 나라에 있는 것은 다 왕의 것이요 왕의 말 한마디가 법이지요. 왓이 법. 왕은 모든 것을 소유하는 자, 지배하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천지 만물을 지으셔서 자기 소유권을 가지신 분이요 인간을 지으시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분이요 모든 것이 절대자 그분의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손에 있다. 응?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마귀 사단 귀신을 왕의 이 지구상에 어떤 핵무기 어떤 생화학무기 어떤 예 명중되는 세상에 좋은 무기가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못 해내지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그런 나라 미국도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을 해결할 수 없고 그저 질병에 죽어서 그저 이 세상 과학 문명이 할 수 없는 질병들 지금 암병도 해결할 수 없고 치매도 해결할 수 없고 중풍도 해결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도 해결할 수 없고 지로부터 오는 거 지옥을 때려부시고 여러분 천국을 만들 능력 있나? 없다.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왕이신 예수만 할 수 있다. 누구의 왕이 되느냐? 나의 왕이 돼야 한다. 그래야 나도 이스라엘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이런 분이 왔다는데 세상이 소동하지. 응? 세상이 소동해. 그러나 육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육으로 소동하고 영으로 생각하는 영적으로 소동하지.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막 소동하는 거예요. 막 소동하는 겁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너도 나도 맞으라 온조예요 다 일어나 다 영접하여라 다 모셔드려라 다 찬양 찬양하여
마태복음 1장, 2장을 읽어보면 막 흥분되지. 흥분되지요. 응? 제가 이 마태복음 2장, 응? 예. 2장 1절로 12절까지를 쓴 책이, 책이 왕의 실권을 인정하라. 왕의 실권을 인정하라. 그 책이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를 보고 쓴 책이요, 그 책이. 왕의 실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권.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병 고쳐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제사 안 받으라. 내 이름으로 성령 받으라. 이 엄청난 불가능을 언제나 가능케 하는 절대적 이름. 우리의 왕. 예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왕 예수. 응?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마귀 사단 귀신 죄 지옥에서 이긴 사람만 아멘합시다. 아멘. 이게 왕의 힘으로. 응? 대장이 앞에 가면 우린 쫓아만 가면 되는데. 아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병든 자도 오라. 죄인도 오라. 죽어서 지옥 갈까 봐 두려운 자도 와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게 왕의 힘이 아니면 되었어요? 이게 왕의 힘이 아니면 되겠느냐?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났느냐? 응? 왜 가장 적은 곳을 베들레헴에 났느냐? 응? 네, 베들레헴에 났느냐? 응?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응? 그곳에서 무슨 뭐 그런 왕이 나겠느냐 할 정도. 그러나 성경은 기록했다 이 말이요. 여러분이요, 왕의 실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어디서 계시든지 왕의 능력은 언제나 어제나 온다 영원토록 동일하다. 왕의 힘. 응? 예, 그런 왕. 응? 그가 이 땅에 와서 예수 선생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8장에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그렇게 말해요. 가까이 오더니 선생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왕의 실권. 주님이 하면 깨끗해진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입으라 하신대 즉시 깨끗하여 지더라. 왕의 실권을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왕의 실권을 인정하고 실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읽어볼래 한번? 예수 선생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단 무리가 좋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게 왕이 아니면 할 수 있느냐? 응? 예, 우리 2조 500년 역사에 그렇게 폭군을 했던 왕이 이런 일을 했으며 성군을 했던 왕이 이런 일을 했더냐? 지구상에 어떤 과학 무기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더냐? 아무도 할 수 없다. 오직 우리 구세주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신 전능자 전지하신 분 왕이신 예수만 하실 수 있다.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지배하시고 중복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왕의 자녀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네.
왕의 신부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왕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이 엄청난 복, 이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왕의 힘으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그 왕의 능력으로 너희를 섬기려고 왔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 예, 왕은 우리를 그 힘과 실권을 가지고 저주하지 않는다. 축복하신다. 고치신다. 해결하신다.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신다. 마귀 사단 귀신의 손에서 빼내신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난 것인 것은 마귀를 멸하신다. 왕이시니 왕이시니 요한복음 12장 14장에 세상 임금이 예수도의 왕 앞에 쫓겨난다. 세상 임금 마귀 사단 주신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보낸 그 왕 앞에 쫓겨난다. 쫓겨난다. 응? 이런 절대적 왕. 응?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없애버린다. 우리를 죄에 매여 일생 동안 종로로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아멘 합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왕, 이게 성탄이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왕의 실권을 가지고도 사용 못하고 그래서 내가 왕의 이름, 내 이름을 네게 주느니 믿는 자들에게는 왕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무엇인지 구하라 시행하리라.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불가능이 없는 절대적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이 났다 이 말이오. 이 왕이 헤롯의 목을 치고 거기에 앉으려고 오신 왕이 아니다 이 말이오. 헤롯도 회개하면 죄와 마귀사단 귀신 지옥의 손에서 그를 구원하러 왔다 이 말이오. 세상의 왕자를 탐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세상 임금 마귀사단 귀신 역사가 인간을 죄 아래서 저주하고 병들게 하고 지옥 보내는 원수를 파괴시켜버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주고 죄값을 갚아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창렬하게 구원하러 오신 왕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왕을 예루살렘은 자기 목이 떨어질까 봐 헤롯이 소동을요. 소동? 그러니 얼마나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이 와서 로마를 전복시키고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시켜 세계를 지배하는 시온의 집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육체적 여러분들이요 어떤 그 대단한 영광을 누리는 왕이 될 줄로 착각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는 왕에 대한 오해냐 이 말이 오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박사들이 헤롯이 와서 찾거든. 내게 과연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진짜 낳는가? 진짜 태어났는가? 진짜라면 내게 구해서 나도 경배하게 하라. 속이 훤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 왕궁에서 나왔어요. 왕궁에서 나왔어. 여러분 잘 들어. 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와서 별을 무시해버리고 왕궁으로 들어갔을까? 어? 무시해버리고.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 났으면 틀림없이 왕궁에 났겠지. 자기 생각이야. 자기 생각. 근데 별은 지금 베들레헴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쳐다도 안 보고 왕궁으로 들어가. 우리 잘 들어. 신앙생활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야. 끝까지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 네. 내 생각 들어가면 이런 엄청난 실수를 범하는 거야. 엄청난 실수를. 그러니 생각하면 어떻게 뭐 유대인의 왕이라니까 궁전에 낫겠지 생각하잖아요. 이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엇인가 모르게 신앙생활에 좌절이 오거든 뭔가 인도자를 잊어버린 거요. 그래서 성경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언제나 읽어봐 한번. 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거 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네. 속에 계시겠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이게 벌써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좌절이 오고 벌써 육의 생각으로 아 뭐 기도문 보려 전도문 보려 뭐 실증 나고 그리고 테레비 뭐 연속극이 좋고 뭐 드라마가 좋고 용의 눈물이 좋고 이거 전부 다 이거 전부 다 성령의 인도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잊어버려서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들어갈 때까지 딴 눈 파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헤롯이 거기에 예루살렘에 들린 바람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보세요. 예. 지금 어떤 일이 생기느냐. 동방 박사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돌아가지 마라. 그리 돌아가지 마라. 그래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왕이 났나? 그럼 이들이 왕을 보고 나를 속이고 갔구나? 그래서 베들레헴에 두 살 이하의 어린이를 싹 다 죽였는데 별을 보고 갔더라면 그런 일이 있겠어요? 없었지요. 자기 생각대로 왕궁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절대 내 생각대로 오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인도 따라 말씀 따라가야 된다. 이게 절망인 거예요. 이게. 응?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나 예루살렘에서 그 왕궁에서 나오자마자 어디로 가야 되나 베들레헴이 어딘가 이렇게 딱 나타났습니다. 별을 따라갑니다. 이제 따라갑니다. 응?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밤낮 달아겠다 돌아오고 기도 안 했다 기도하고 우리가 실증 났다 다시 부지런 내고 다 이거 주님을 당신을 인도하는 성령 충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영적 생활을 잊어버려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잊어버리지 마라.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응? 잊어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요. 자, 응? 근데 저희가 응? 지금 가다가 따라가다 인도하다가 보니까 별이 딱 머무릅니다. 머무르는 그 자리에 바로 보니까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다 별이. 그러니 별이 데리다 갖다 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되는 겁니다. 갖다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별 때문에 기뻐했겠어요? 별 있는 곳에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완왕의 왕, 유대인의 왕을 봤다 이 말입니다. 발견은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은 동방에서 와서 다른 나라에서 별을 찾아서 예루살렘에가 실수를 하고 가서 애기 난 것을 보고 기뻐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시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오. 그래서 예수의 탄생은 다른 데인 자고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얼마나 기쁜 날이냐?
내가 마귀 사탄 귀신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해방의 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지옥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막 이 엄청나고 따라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안는 사람은 뭐 밖에 있어도 괜찮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래서 모든 찬양과 성경은 의미가 있지만, 예, 이제 드디어 집에 들어가 말구유 앞에 서서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마리아나 요셉이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어. 애기 낳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느냐, 고생했느냐, 어떻게 여기다 애기를 구해다 쏟아놨느냐, 이런 말이 없어. 그냥 아무 말이 없어. 애기만 보고 그냥 엎드려 애기께 경배. 경배. 여러분, 애기가 인격이 있습니까? 경배를 압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예. 경배하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했단 말은 우리날로 말하면 아주 큰 절하고 경배하고 보배함을 확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게 얼마나 값이 비싼 것들입니까? 황금은 부유의 극치. 부유의 극치. 이렇게 막 그에게 예물을 드렸다. 아니, 무슨 그들이 애기에게 은혜를 입었기에 예물을 드립니까? 어? 애기에게 무슨 은혜를 입었기에 예물을 드리느냐? 그 말이오. 여러분, 그들이 예물을 드린 목적이 뭐냐? 유대인의 왕이라는데 왕께 드리는 예물.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그가 왕으로서 내가 마귀 사탄 귀신에 사로잡히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 결박당한 나를 왕의 힘으로 풀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죄값을 갚아서 부활하시고 나를 살리신 은혜 때문에 예물을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그런 은혜를 입은 적도 없는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린다. 응? 예물. 응? 여러분, 황금과 유향과 몰약에 대한 해석을 덜 많이 오죠. 다른 해석을 넣지 마세요. 응? 무슨 다른 해석이 필요해요? 그런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보세요. 그럼 이렇게 경배하고 보배, 아주 만남은 미리 준비를 해요. 미리 준비해서 보배함을 열어서 이렇게 예물로 드려. 드렸단 말은 받는 자가 있으니까 드리지 않겠어요? 응? 받는 자가 있으니까 드리지 않겠어요? 이만큼, 예, 이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에게는 안 주더니, 어? 로마의 왕에게는 안 주더니, 왜 어린 애기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주느냐 그 말이에요. 그는 능히 모든 이에게 엎드려 경배받을 뿐이요. 그는 모든 이에게 감사를 받을 뿐이요. 그러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걸로 받을 만한, 그럴 만한 자격을 가지고 오셨다. 왕으로서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신 왕으로서, 나를 살려주신 왕으로서, 나의 구세주로서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당연하다.
그럼 우리는 성탄절에 나의 구세주에게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될 것이냐. 벌써 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응? 얼마나 중요한 일이요. 예.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육신을 입고 왜 왔느냐?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베풀려고 왕으로서 와서 보세요. 그가 우리 불가능을 다 해라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암병 걸린 사람이 놀이면 3명쯤 된대요. 지금 한국에. 그리고 지금 40대, 30대 치매 현상이 보통 많은 게 아니래요. 중풍, 뇌출혈, 뇌액혈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큰데도 여러분 암병 환자가 몇이나 있습니까? 별로 볼 수 없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 건강하게 복을 받고 있는 거, 이거 세상에 돈 주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왕이 주신 은혜라.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합시다. 우리 이렇게 큰 축복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요. 예, 저는요 항상 제 자신이 그래요. 석준아, 너는 참 감사한 사람이다. 왜냐? 내가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세상 것에. 내 좋은 걸 입고 싶다. 좋은 걸 갖고 싶다. 좋은 걸 신고 싶다. 그 다음에 좋은 걸 뭐 소유하고 싶다. 돈을 모으고 싶다.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 전 정말로 저는 그런 거 부담스러운 사람이요. 왜? 거기다 마음 뺏기면요, 예수가 그만큼 내 속에서 예 빼앗겨요. 정말로 예수 위에는 나의 마음을 뺏어갈 자가 없다. 성도를 구원하고 천국 보내는 이 마음 위에는 누구도 내 마음을 뺏어갈 수 없다. 없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꽉 찬 것은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마음과 그 특성과 근성과 그 심정을 주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냐?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기운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까? 예. 병도 그의 능력으로 고쳐요. 귀신도 그의 능력으로 쫓아요. 그러나 죄만은 죄값은 사망이니 죽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는 육신을 입고 왔는데, 육신을 입고 와서 마귀 사단 귀신이 저지른 죄, 우리 인간이 저지른 죄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죽으시고 마귀 사단 귀신, 그가 사람을 죄짓게 만들었지만 그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 죄 없는 예수를 죽인, 인간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해서 죽인 마귀는 죄 없는 예수를 죽인 뒤로 영원히 결박당해버리고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오. 그가 죽으실 때는 내 죄가 사함받고 부활할 때는 죄 없는 예수를 죽인 마귀는 영원히 불법자로 결박당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죄 없으신 의의 왕, 거룩한 왕, 살렘 왕.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예, 그날 밤 박사들이 예수께 다 예물을 드리고 잠을 자고 이제 꿈에 헤롯에게, 참 이 박사들에게 말하기를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응? 예. 그리고 나서 바로 요셉에게 흠모하기를, 요셉아 지금 네 아기를 죽이는 자가 온다. 빨리 아기를 데리고 피신해서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애굽으로 아기를 데리고 빨리 피신해서 갑니다. 그리고 나니까 모조리 헤롯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 두 살의 아기를 싹 다 학살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요셉이와 마리아가 무슨 돈으로 애굽 가서 살았겠어요?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니 그거 팔아서
그 돈으로 애굽에서 피신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헤롯이 죽으니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릴 것은 우리가 그 왕 잊지 마. 왕, 절대 왕을 잊지 마라. 왕을 잊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왕의 실권을 인정하라. 왕의 실권을 인정하라. 힘들어가라. 그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왕의 실권을 인정하라. 죽을 권세는 내 죄를 담당하니 죽으시고 살 권세는 죄가 없으니 살아나니, 죽을 때는 내 죄가 무효되고 살아날 때는 마귀가 정죄를 받아 영원히 멸망하더라.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왕, 육신을 입고 죽고 부활하러 오신 왕.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에게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죽었으니, 내가 죽은 몸이 살았으니, 우리도 죽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음이 오고 예수가 죽음으로 내가 다시 부활했으니 주님과 나와 죽음과 삶의 경험이 똑같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나 예수는 죄로 죽은 게 아니라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고 부활한 자기 의로 부활하셨다. 우리도 죄는 내 죄를 죽어야 되는데 주님의 죄값을 죽음으로 갚으는 순간에 내가 의의가 이루어졌고, 의의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다시 사는 부활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왕 영광이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왕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구원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망 권세를 다스리는 왕이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 왕이 있습니까? 예수만이. 예수만이. 아멘 합시다. 왕이요, 이번 성탄절에 나를 지배하소서. 내 안에 불행을 몰아내시옵소서. 육신의 소욕도 정욕도 몰아내시옵소서. 내가 말씀 따라 성령에 잇따라 왕을 따라가게 도와주시되, 세상을 보고 의 동방박사처럼 왕궁으로 들어가 두 살 이하의 어린이를 모조리 죽이는 이런 잘못된 허점을 드러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죄는 죄의 사망이 온다는 사실, 동방박사의 실수가 그런 일을 범했다 이 말이오, 절대 우리에게는 이런 실수를 통해서 나와 내 가족과 나와 모든 사람들이 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별 따라 꼭 가야 할 동방박사들이 광공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잊어버리지 않고 천국까지 가게 하옵소서. 나도 내 가정도 모두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동안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환경대로 내 판단대로 살았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인도받아 천국까지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예물을 드려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의 왕에게 감사의 예물을 드려 내가 내 왕이요 나를 구원하신 주를 고백하며 간증하게 하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야, 주야, 주야. 아버지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대화 소주와 불행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성령의 활용, 성령의 생명으로 풍성하도록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내 맘대로 살았던, 내 환경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한 받을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 역사밖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왕으로 오셔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탄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